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플로 바보샵 대표 최재영입니다. 오늘 특강 내용은 사실 남성 헤어 시장의 변화가 크게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그 변화에서 중요한 스타일, 그리고 어떤 바보샵의 형태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바버를 혹은 남자 머리를 전문으로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어요. 전 남자 머리만 할 건데 미용실에서 여자 머리를 해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아마 바버를 희망하는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좋은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남자 머리를 하는 게 아니고 머리를 하는 거예요. 머리. 짧은 머리를 하는 게 아니고 남자의 머리를 하는 거거든요. 남자 머리도 길이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남자 머리 할 건데 여자 머리 해야 돼요? 이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다양한 헤어 디자인이 필요한 거지. 그걸 누구를 위한? 남성을 위한 다양한 헤어 디자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펌을 많은 다양한 테크닉도 알아야 되고, 컬러를 하는 다양한 테크닉들을 알고 있었을 때이 남자에게 다양한 디자인을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구분하지 말고 미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기술, 태도를 익힐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종합예술치료학교 화이팅! 정의를 좀 내리게 됐어요. 사실 스타일이라는 건 지금 선생님들도 알겠지만 어떤 사람들만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사슴 티처스 트레이닝 과정을 받으면서 남자들이 여기 스타일이나 지방 스타일이나 일본은 좀 별개고, 동남아 쪽에 아시아인들의 머리 스타일들이 코인 단면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거울로 보면 이 지금 쉐입이 어떻게 보여요? 머리가 둥글려 있어. 왜 이렇게 둥글려져 있을까? 이것만 만들어주시면 서로 다 처음 보는 사람이다. 다 없애야 돼. 그러면 훨씬 더 강한 느낌이 들어요. 강하다는 건 남성다움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 직성과 단면을 다 표현해 줄 거예요. 사실 이 전자제품 성격이나 골격의 내용을 봐서 자, 이, 어쨌든 다 봐보세요. 이 모델에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수술 너무 많이 쳐놨어. 여기 있는 머리를 좀 어설픈 이게 테크닉은 안 돼.